안녕하세요. 모던즈부입니다. 하루 세 번 밥을 하고 세 번 설거지를 하고 주방 살림을 하다 보면 내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식기세척기를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늘어난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한때는 식기세척기 쓰는 게 더 힘들게 느껴져서 손설거지를 고수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노하우를 미리 알았더라면 식기세척기와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제가 경험한 식기세척기 잘 활용하는 노하우 공유해 볼게요. 애벌 설거지 때문에 식기세척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고 나서도 이게 힘들어서 식기세척기를 안 쓰는 분도 봤고요. 저도 그랬어요. 애벌 설거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몰라서 세제 풀고 거의 다 닦아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손 설거지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애벌 설거지는 진짜 대충 하세요. 큰 음식물만 버려주고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가주세요. 밥 먹고 그릇 담가 놓고 그냥 커피 한 잔 드세요. 그 시간이면 충분해요. 눌러붙은 부분만 문질러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식기세척기 넣어줘요. 그러면 정말 뽀득뽀득해집니다. 세탁기에 부분 얼룩 제거만 하고 넣잖아요. 똑같아요. 애벌 설거지를 대충 할수록 식기세척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실 거예요. 같은 식기세척기를 쓰는데도 세제 따라서 세정 능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제 식기세척기가 고가 브랜드가 아니라서 세척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청담동에 있는 수입 마켓에 가서 식기세척기 세제도 사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입 국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랑 맞는 세제가 따로 있어요.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서 세척이 다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세제 권장 용량보다 적게 넣으시는 분 많죠? 저도 뭔가 덜 헹궈질까봐 적게 넣었었는데 권장 용량만큼 넣는 게 제일 세정력이 좋아요. 저는 요새 국내 브랜드 무궁화의 키친솝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하죠? 가루 타입이라서 액체보다 고농축이고 타블렛형보다 경제적이에요. 무궁화 키친솝은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로부터 안전하니까 꼭 정량만큼 넣어주세요. 저는 뚜껑 마지막 선까지 넣어요. 그러면 딱 12인용 권장량만큼이에요. 세제에 린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린스도 따로 넣지 않아요. 열어볼까요? 와, 진짜 뽀득뽀득. 유리도 영롱하죠? 세제 잘못 쓰면 유리 그릇에 하얀 얼룩이 생겨서 스트레스인데 무궁화 키친솝은 린스 따로 안 써도 이렇게나 깔끔해요. 식기세척기 성능은 기계가 아니라 세제가 결정한다는 말
100% 공감합니다. 세정력 때문에 식기세척기를 멀리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세대 바꿔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릇을 식기세척기 방에 차곡차곡 꽂는 것을 테트리스라고 해요. 이 실력에 따라서 더 많은 그릇을 식기세척기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접시는 일렬로 세우고 밥그릇, 국그릇은 아래를 향하게 비스듬하게 꽂아주면 세척도 잘 되고 더 많은 그릇을 넣을 수도 있어요. 가벼운 플라스틱 제품들은 잘 날아가요. 막대에 사선으로 끼우거나 와인잔 홀더 아래 넣어둬요. 그럼 깨끗하게 세척돼요. 식기세척기를 조금 쓰다 보면 굉장히 노련해져요. 그래서 욕심에 더 많은 그릇을 빽빽하게 꽂게 되는데 욕심이 과하면 안 되더라고요. 세척은 그릇이 적을수록 잘 되는 게 사실이에요. 빼곡하게 꽂으면 뭔가 살림꾼이 된 느낌이지만 세탁기에 빈틈없이 빨랫감을 넣은 거랑 똑같아요. 테트리스에 집착하지 마세요. 요즘은 주방용품 살 때 식기세척기 가능한지 먼저 보고 사게 돼요. 그만큼 별거를 다 넣고 돌리는데요. 그중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가스레인지 후드필터예요. 저는 손으로 잘 안 닦아요. 식기세척기 자리 남을 때 그냥 빼서 같이 돌려요. 이게 다 찌든 기름때잖아요. 식기세척기가 진짜 기름때 제거에는 최고예요. 속속들이 깨끗해져요. 가스레인지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항상 찐득하고 만지기도 싫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미루게 되죠. 이것도 식기세척기에 돌려줘요. 손으로 하는 게 손상은 더 없겠지만 저는 편하고 깨끗한 게 좋아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해요. 손 하나 안 대고 뽀득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어워셔 디스크 있죠? 이거 닦으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날 잡아야 돼요. 내열 플라스틱이 아니니까 고온으로 하면 휘어짐이 발생해요. 6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돌려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짠! 기가 막혀요. 식기세척기가 집에 있는데도 잘 못 쓰는 분이 계셨다면 세제 바꾸고 앱을 최대한 대충하고 사용해보세요. 너무 편해져서 이제 식기세척기에 그릇 넣어주는 기계도 나왔으면 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